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 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시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시어서 가룟 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러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31절, 32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받으시고 또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환호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군중들 단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그런 군중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 설교로는요 이미 종료주일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스케줄에는 예수님이 이미 그 입성해 버리신 거예요. 아, 지금 요한복음 16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13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는 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난 주간 기간인데요. 13장이 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품에서 그게 누구입니까? 그때 내가 떡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떡한 조각을 예수님께서 가른 유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30절이에요. 30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유다가 예수님 발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 새벽에 나가 버린 거죠. 자, 가련 유다가 나가니까는 이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11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주옥과 같은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이것을 이제 가르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3장 지나서 14장, 15장, 16장 우리가 이미 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18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에, 끌려가셔서 본디오 빌라 동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에, 달리시는 못 박히시도록 넘겨주는 내용이 에,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 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었고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액기수와 같은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나간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에기소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설론과 같은 겁니다. 그 설론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의 수준이 꽤 높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실 텐데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유의해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영광입니다. Glory.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 절머, 절마다 두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31절에 나오는 영광과 32절에 나오는 영광, 영광이 영광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은 31절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 영광을 올려 드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올려 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내용이고 이어서 나오는 3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 이제 받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주시리라.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되돌려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십자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광, 가장 중요한 영광, 가장 제1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데 그 가장 큰 것을 올려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런데 여기에 과거의 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이후에 이미 이제 십자가 사건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일을 해도 영광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일을 해도 영광 받고 저 일을 해도 영광을 받고 뭐 내가 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그첫 번째 되는 목적,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영광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1의 목적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제2의, 제3의, 제4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다른 것을 제껴두고 가장 큰것한 가지를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 아시지? 기차, 철도를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어디에 가보니까 기차를 뚝 뛰어가지고 커피숍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차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철로위를 달리는 겁니다.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태우고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철로 위에서 그 달리는 철마 그것이 이 기차가 만들어진 제1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 이게 커피숍을 만들어 놓았어요. 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괜찮아요. 분위기도 좋고 아름답고 색다르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만들 때 기차를 만드는 사람의 제1의 기차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기차는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태우고 철로위를 달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차의 제1의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1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1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1의 가장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1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물론 이 제2사명, 제3사명, 제4사명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열일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1의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사역을 보통 삼중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삼중사역의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세요.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프리칭 미니스트리에요 프리칭 하시는 겁니다 티칭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티칭이 있어요 프리칭이 있어요 and 힐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티칭을 통해서 프리칭을 통해서 힐링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예수님의 제1의 사명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예수님의 제1의 사명은 뭐냐면 티칭도 아니고 프리칭도 아니고 힐링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1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크로스 피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제1의 사명이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1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인데, 물론 예수님께서요, 뭐 티칭도 하시고, 브리칭도 하시고, 힐링도 하셔야 되지만, 열일 다 제껴놓고 한 가지를만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1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 제1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쁨으로 지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제일의 사명 십자가 사명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사명 그거 언제 할 거예요? 빨리 나 십자가 사명 감당하게 해 주세요. 나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하지 못하면 나 죽겠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컴프로마이즈할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티칭도 하고 프리칭도 하고 힐링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내가 티칭, 이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대신에 내가 프리칭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시는 대신에 내가 티칭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힐링하면서 내가 살아갈게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제1의 사명, 첫 번째 사명 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데 과연 그 사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약에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이 넘어가서 40이 넘어가시면 넘어가면서도 내가 어, 십자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어 브리칭해요. 60이 넘어가는데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70이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명, 십자가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일의 사명과 십자가 는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 즉시 그날부터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요한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있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제1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다르겠지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저, 저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제1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것이죠. 우리만 할수 있는, 나만 할수 있고,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제일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명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십자가는 힘든 거니까. 이거 너무 험해요. 나 이거 못지겠어요. 그럴 수 있죠. 십자가는 험한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고통스러운 겁니다. 험한 십자가. 우리가 찬양할 때도 험한 십자가, 고통이 되는 십자가, 눈물을 아니면은 질수 없는 그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영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도 할수 있고 저 일도 할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의 사명을 선택하라. 그럴 때에. 예, 우리에게도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제일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로컬 처치하는 목사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는 목사도 있고 뭐 병원 의료 사역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다른 일을 안 하나요 뭐 선교도 가지요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하죠 티칭 사역도 하죠 제가 5월 달에는 아내와 함께 여기 la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미주 연애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또뭐 교육도 합니다 그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또 교육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뭐 안수도 주고 그렇게 해야 하고 인터뷰도 해야 합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는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단기 선교 팀과 함께 단기 선교도 같이 가서 선교를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 티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일의 사명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제자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것을 다 제껴두고 저는 여기에 목회해야 되는 로컬 처치의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에게는 땅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죽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후회한 적은 없는데 그런 적은 있어요. 목회를 좀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아주 일주일이 손살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매일 매주 일곱 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요 한 학기 강의하면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매주 이렇게 설교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일 설교 또 금요기도의 설교 또 새벽기도 설교 에, 또 어, 이렇게 설교 또 어디 가서 또 아부탁을 받으면 또 해야 어, 하는 거죠. 지난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구세주와 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설교를 전하고, 전하고 끝남과 동시에 저는 또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아주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어떨 때는요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목을 조이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마치고 또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기도 세게 하시고 다니는 서시면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잖아요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제가 설교하면요 뭐한달두달 달 되면 전 아마 파이어 될 겁니다 파이어 그렇게 되나요 준비해야죠 말씀을 목상해야죠 깊이 있게 읽어야죠 책도 읽어야죠 한두 권으로 되나요? 아니죠. 어떨 때는 이메일들이 참 많이 와요. 이민교회에서 그래도 좀큰 교회에서 목회한다고요. 이메일 오면 대충 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교만한 목사가 돼버려요. 어떨 때는 메일이 올때한 페이지도 괜찮은데요. 뭐 일곱 페이지, 여덟 페이지, 열 페이지 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읽기만 해도 정말 시간이 많이 예, 걸립니다. 어떤 거는 많으니까 스킵하고 그럴, 그렇게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아차 어, 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나중에 한의의 일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스트레스로 다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교회도 참 아름다운 것으로 이전을 했고 성도의수가한 개척 교회에서 이제 300명까지 될때 여러분 이민 교회에서 300명 되면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300명만 되어도. 됐고. 거기에다가 교인수가 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목회할 때 곱하기 10을 합니다. 그러면 300명 곱하기 10을 하면 3000명이거든요. 아, 우리는 3000명 목회한다. 3000명 목회한다.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달려온 이민 목회의 기간이 어느덧 20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전쟁같이 쫓기는 매주 7번의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왔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눈썹이 없는 거예요 눈썹이 다 빠져버렸어요 옛날에는 좀 눈썹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눈썹이 다 어디로 가버렸지? 옛날에는 눈썹이 좀 많았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는데도요 마음 가운데 오는 다가오는 부담감이 있어요 목회적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이유 없이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고요 숨이 잘안 쉬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니까 야,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육체 노동하는 것도 괜찮겠다. 육체 노동 저는 좀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뭐 육체 노동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한번 아내에게 에, 야 우리 원주민 선교도 하는데 북쪽에 가가지고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원주민 선교 어, 하면서 식당에서 서빙하면서 을 어, 살자. 또이 스시 그 있잖아요. 스시 수시, 우리 스시 이게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살자. 스파이더맨은 안 되고 또 배트맨은 될수 없지만 이, 이 수심에는 <laughs> 될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 선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수심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식당 일은 잘할수 있을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죠. 힘들다는 것이죠. 어쩌면 쉬운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어려운 거죠.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제1의 사명은 목사입니다. 로컬 철치 목사예요. 목회밖에 할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목회고, 주님이 하라는 것도 목회고, 사나 죽으나, 목회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1의 사명이죠. 제1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갈 때에 그것이 바로 제 일의 사명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왜? 그게 제 일의 사명이니까. 이게 어디 저만의 일인가요?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여러분만의 십자가가 있고 저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 주신 제 일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제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으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사는 그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볼펜을 쥐고서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선교지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수는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강단에서 가르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닥터 의사네님. 정말 열심히 그 사역 감당하다가 목에 뭐 청진기 메고서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찬양하다가, 찬양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제1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주방사역 하잖아요. 주방사역 하다가, 뭐 주곡을 들다가, 어 주방사역 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 관리팀은 또 교회 관리하다가, 뭐 연장 들다가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제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의 사명, 제일의 사명 감당하다가 홀연히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주님 앞에 갈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을 해도 뭐 영광을 가릴 수 가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물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제1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 나도 십자가를 쳐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제1의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때에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크게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실 겁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너는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요나가 기쁜 게 아니에요 너는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나는 니누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면서도 니누에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가리겠습니까? 다시스로 가가지고 죄를 짓겠습니까? 아마도 요나는 계속해서 되새겼, 되새겼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니누에로 가지 못하고 내가 다시스로 가지만 거기에서도 나는 복음 전할 겁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거기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하겠습니다 니누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이상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받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너가 다시 쓰에 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 일의 사명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편하게 선지자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예레미야는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빠집니까? 빠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같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눈물 계속해서 눈물 눈물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어느 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다른 일 합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제가 입을 열면 뭐 내가 누구를 욕합니까? 제가 입을 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마다 뭐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요? 나 이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선지자 옷 벗겠습니다. 소 키우고 돼지 키우 돼지 키우고 그렇게 밭이나 갈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2 제3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1의 사명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순간, 도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받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는 이 십자가 지지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감당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왜내 마음에 불이 붙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내 골수에 사무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명이에요. 제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는 그 수고와 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냥 입을 닦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편에서 영광을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강조입니다. 반드시 너가 십자가를 지었는가? 너의 십자가를 지었어? 반드시 내가 영광을 돌려줄게, 영광을 돌려줄게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너가 십자가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짓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부활의 영광,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의 무게가 똑같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내가 흘리는 땀방울그 한방울, 한방울이에요. 내가 하는 수고와, 내가 하는 헌신이에요. 때로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헌신이에요. 그 수고, 그것이 어느 날 반드시.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부활의 영광과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흘리는 이 땀방울 하나 하나가 나중에 주님 만나실 때에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말씀하시죠, 영광을 돌려주리라, 영광을 돌려주리라.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신 제일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찾고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활의 영광에 모두 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까요?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내가 다시 시작하려면 내가 눈앞이 캄캄하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에 달력을 달라고 믿음에 담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달라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비록 내 수고가 있지만 주님의 부활과 바꾸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천국의 멸류관그 상급과 바꾸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한 날이 영생과 바뀌어지는 날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